천안시가 하천과와 위기아동 대응팀, 산림문화팀, 공동주택 승인 2팀 등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. 천안시의회는 지난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. 신설되는 하천과는 집중호우 등 기상 이변시, 하천 재난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고, 위기아동 대응팀은 최근 아동학대 신고 급증에 따라 신속한 조사와 판단, 중대 사건 예방 등을 전담하게 됩니다.